안녕하세요. 이번 헤셋은 GPU 인스텐서 프로입니다. GPU 인스텐서가 따로 있어 문서를 확인해 보았는데 프로가 최근에 나왔고 상위 버전 같아 보였습니다. 앞서 최적화 관련 헤셋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컬링 기능이 있고 해서 비슷한 것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컬링 기능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먼저 이 헤셋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프로젝트에 자갈이나 돌 등 동일한 오브젝트로 무수히 많이 배치해야 하지만 컬링이나 베이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 지면에 풀과 나무를 많이 깔아 울창한 숲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오브젝트를 무수히 많이 배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최적화를 해야 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이 헤셋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테스트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풀과 나무, 돌 등을 무수히 많이 배치하였지만 프레임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한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껏 배치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오브젝트로 배치되는 수가 20개, 30개 정도라면 이 헤셋을 사용하는 큰 장점이 없습니다. 즉, 하나의 오브젝트로 무수히 많이 배치되어야 하는 풀이나 나무, 돌과 같은 것이 있다면 이 헤셋의 장점은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펩 매니저입니다. 프리펩 매니저는 동일한 오브젝트를 많이 배치하였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많은 돌을 배치하였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배치수는 5000개가 넘으며 약 60프레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펩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해선 Tools, GPU Intensor Pro, Add Prefab Manager를 선택합니다. 해당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봐야 할 설정은 Don't Destroy Onload입니다. 이걸 체크하면 씬이 변경되더라 해도 해당 오브젝트는 파괴되지 않고 설정도 유지되게 됩니다. 아래 프로토타입 세팅 설정을 보면 Add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로 프리펩을 드래그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며 프리펩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씬에 배치된 프리펩은 카운터에 몇 개가 사용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려면 프리펩을 선택합니다. 그럼 아래 어떤 프리펩인지 미리 보기가 가능하며 핑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프리펩의 위치로 이동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프리펩인지 확인하였다면 해당 프리펩을 드래그하여 Add 버튼으로 이동시킵니다. 텍스트 설정에 체크하게 되면 글자로만 표시되며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리펩의 컬링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기 위해선 오른쪽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프리펩의 이름으로 프로파일 설정이 생성되게 됩니다. 해당 설정을 확인해보면 오브젝트의 컬링 설정과 그림자, LOD 설정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실행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치수는 30으로 변경되며 100프레임 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프리펩을 확인해보면 GPUI 프리펩 스크립트가 등록됩니다. 이 스크립트가 있어야 매니저에서 확인을 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시면 안됩니다. 프로파일 설정을 보겠습니다. 디스턴스 컬링을 체크하게 되면 카메라에서부터 얼마까지 컬링을 설정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턴 컬링은 카메라 영역 밖에 오브젝트도 렌더링 할 것인지 설정입니다. 그 부분은 필요 없으니 체크된 상태로 둡니다. 오클루전 컬링도 기본 체크된 상태로 둡니다. 이 기능은 다른 객체에 의해 가려진 객체를 렌더링 할 것인가입니다. 섀도우 컬링은 그림자와 관련된 설정입니다. 따로 그림자를 베이크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체크해서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체크 해제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지만 확인해 보시면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LOD도 기본적인 설정으로 둡니다. 이 설정들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게 세부 설정을 하시면 되지만 기본적인 설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배치된 프리펩이 있다면 계속 추가하여 등록하면 되지만 몇 개 배치되지 않는 프리펩은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테일 매니저입니다. 디테일 매니저는 터레인에서 페인트 디테일을 이용하여 추가된 풀이나 꽃 등을 배치하였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터레인에서 페인트 디테일을 이용하여 잔디를 많이 배치하였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약 30에서 40프레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해선 Tools, GPU Instance Pro, Add Detail Manager를 선택합니다. 해당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디테일에 등록된 잔디도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정들은 처음 설정된 상태 그대로 두겠습니다. 잔디를 선택하고 앞서 프로파일을 생성한 것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앞서 컬링 설정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보면 배치수가 줄어들고 프레임 또한 2배 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컬링도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니저 설정에서 잔디를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면 Use Density Reduction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은 거리에 따라 잔디의 밀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stance 값은 카메라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 거리로부터 밀도를 높일 것인지 줄일 것인지 설정입니다. Detail Adjustment 설정은 잔디의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Terrain Detail 프로퍼티는 터레인의 Paint Detail에서 설정한 값을 여기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Detail Manager를 이용해서 풀이나 꽃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ree Manager입니다. Tree Manager는 터레인에서 Paint Tree를 이용하여 추가된 나무들을 배치하였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앞서 잔디를 배치하듯 나무도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치하여 실행하면 아마 예상하실 것이기에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트리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해선 Tools, GPU Instance Pro, Add Tree Manager를 선택합니다. 해당 매니저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되면 디테일 매니저에서와 동일하게 Paint Tree에 등록된 나무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앞서 설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프로파일도 추가하겠습니다. 트리 매니저에서는 빌보드 설정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메쉬를 미리 렌더링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설정입니다. 보통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오브젝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때문에 아까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된 이유입니다. 빌보드 에셋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나무를 이미지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많음에도 60프레임 정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씬 화면에서 멀리 있는 나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동시켜보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나무의 모습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빌보드가 적용되어 카메라의 방향에 따라 그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컬링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PU Instance Pro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드를 표현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풀과 나무인 것 같습니다. 많은 풀과 나무를 배치하게 되면 성능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ESS을 통해서 그런 고민 없이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좋았습니다. 유니티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걸 자신 것으로 구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정을 잘 하시면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